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직자이시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들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한 지 딱 지금 열흘 지났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아마 다들 느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만 우리가 창당한 지 열흘밖에 안 됐고 위원장님들 현장에서 일선에서 당원도 지금 모집하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이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저렇게 일관하느냐 아마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는 김웅 검사라는 한 검사의 사직 설명서라는 것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 검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소에 그냥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권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분리에서 정말 독소조약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법을 4+1으로 통과시키는 걸 보고 검사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은 결국 이름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정치를 하는 우리들도 결국은 이름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저런 검사가 있어서 아무리 이 무도한 독재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그 힘이 저런 검사들의 힘이 하나씩 하나씩 뭉쳐져서 이 정권을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 엉터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가장 앞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때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세금과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보다 더한 세금과 규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부동산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무천 장관님 전화 왔습니다. 안영환 씨한테 전화 왔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무슨 가격을 도로 바로잡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격을 정부가 바로잡겠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 짓인가를 그거는 정말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매기면 매길수록 가격에 증가가 되고 규제는 하면 할수록 공급이 위축돼서 부동산 가격이 결코 안정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들 지난 열흘 동안 아마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혼란하셨을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정신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온통 언론의 통합 이야기밖에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제가 보수재건위원장으로 위원장님들께 정말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그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 중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새로운 보수당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갈 때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은 전부 다 익사합니다. 그런데 뗏목이나 큰 타이어나 이런 거를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수재건 3원칙을 지난 10월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 개인 유승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보수에 대해서 바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그냥 세 가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저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자유한국당 대표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에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가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혁 보수의 길로 나왔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왔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새 집을 짓자라고 했습니다. 새 집을 지으면 당연히 허물고 새 집 주인도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숫자를 몇 개 갖다 붙이는 그런 통합이 국민들이 정말 새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전체가 대우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변화할 의지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추위에 참여하는 공동대표님들이나 또 위원장님들 여러분께 정말 당부를 드리는 게 우리가 새로운 보수당을 만든 이유가 정말 보수를 제대로 재건하는 게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깊이 고민하신 것을 회의 때 충분히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